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시련을 겪을 때도 있는데 시련을 겪다 보면 좌절하게 되고 또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금요 특강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만을 잘 걸어온 첼리스트 한 분이 나오셔서 본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은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원 캐스터. 네, 사감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얼마나 추워졌나요? 네, 옷차림 보이시나요? 조금 더 따뜻하게 챙겨 입을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2월의 첫날이자 또 새해를 앞두고 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8시를 조금 넘긴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정도 낮습니다. 이 바람은 거의 불고 있지 않지만 하루아침 기온 변화가 무척 크고 이렇게 또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 더 춥게 느껴집니다. 오늘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일부 남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아침과 비교하면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는데요. 7시를 기준으로 서울은 영하 7.2도,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 중 연천 마산은 영하 17.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그 외 중부와 남부 내륙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어제 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렸던 지역은 그대로 얼어붙어 곳곳에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출근길 감속 운전은 물론 이동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제주에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조금 뒤 모두 그치겠고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와 서쪽 지역에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도 잠시, 낮부터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 텐데요.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와 부산은 6도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귀성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또 설날에 큰 추위는 아니지만 아침 기온이 부쩍 내려가 성묘길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대파는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죠. 저는 라면 끓여 먹을 때 가장 많이 찾는데요. 구워 먹어도 별미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대파를 먹으면 몸에 땀구멍을 열어서 찬 기운을 몰아내주고요. 변비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무기염류와 비타민 A, C가 풍부해서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 으뜸이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음식에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어떤 분을 모셨을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첼리스트 성지송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연주였어요. 예, 저도 모르게 브라바를 외쳤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작곡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방금 연주해주신 곡도 혹시 직접 작곡하신 곡인가요? 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라는 곡이었는데요.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서 작곡한 곡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보니까 연주하실 때는 손으로만 연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표정으로도 연주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정말 온몸으로 연주하시는 것 같았어요. 첼로도 그냥 이렇게 키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약간 발레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아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실 때 또 굉장히 생각보다 점잖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주하실 때 더 활발하시네요, 어떻게 보니까. 예. 아니, 그래서 나는 네.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활발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 혹시 들은 말 중에요. 네. 첼리스트 분들은 워낙 네. 그 첼로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여름에도 네. 죽부인 대신에 첼로를 안고 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애정이 크다는 거겠죠. 네, 첼로가. 그 사실은 아니군요. 네, 사실은 아닙니다. 예, 예, 예. 자, 오늘은 또 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보니까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연은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살 때 첼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언니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첼로 선생님께 첼로를 배우러 다니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따라갔다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전공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서 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예술 고등학교를 거쳐서 재수를 하긴 했지만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시작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셨네요. 네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유학 준비를 하던 중에 대학교 3학년 때 여느 때와 같이 운전을 하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100% 상대방의 신호 과실로 조수석에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충격이 아주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만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걸어가신 거네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오른팔 전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너무 놀래서 갔는데 예. 의사 선생님께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주 동안 여러 가지 검사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른쪽 장흉신경이라고 해서 네. 목을 따라 내려가는 말초신경 중에 하나라고 해요. 네. 그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이제 날개뼈가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고 이런 익상경갑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 신경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평생 이렇게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우선 치료를 열심히 받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총청 병력 같은 일이네요. 그러네요. 오른팔을 특히 쓰셔야 되는데 네. 다 써야 되는데 발을. 하필. 그렇게 그냥 망연자실하게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수소문을 하셔서 네.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으셨어요. 그 한의원은 새벽 4시 열더라고요. 네. 근데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갔는데 이 침에 쑥을 붙여서 쑥에 또 불을 붙여서 그렇게 치료하는 네. 방법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정성이 통해서였는지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용해서였는지 제가 한 달 만에 팔이 돌아왔어요. 와. 그런데 없었던 어깨 통증이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통증이 뭐 1에서부터 10까지 어느 정도냐. 제가 8에서 10 정도로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큰애 통증이었네요. 네. 이제 대학은 졸업은 해야 됐고 그래서 당장 체로를 그만둔 것은 아니었고 가까스로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엎침대 덮친 격으로 아버지께서 IMF 때 부도가 나셔서 사업에 실패를 하셔서
이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맨날 불을 꺼놓고 울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조용히 오셔서 지송아, 이제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지 않니? 네가 첫 번째로 첼로를 좋아했다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지혜로우시다. 네.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네네. 요리학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식 조리 기능사와 재가 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 후 레스토랑의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했다가 네. 이제 종업원이 되었죠. 네. 근데 그 밑에 조그만 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바텐더로 일을 하게 되면서 네. 조주 기능사 자격증도 따게 되었어요. 완전 어떻게 보면 다른 길로 막 이제 가시네요. 그러네요. 네, 첼로를 연주하다가 갑자기 한식 기능사 자격증 땄다가 진로가 바뀌었어요. 조주 기능사 자격증 쪽으로. 네, 그 간간이 네. 첼로가 그리우면 단골 손님들에게 축하 연주도 해드리고 생일 때 완전 인기 만점이셨겠는데 네, 좀 진상 손님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시 첼로를 본격적으로 할 생각은 엄두도 못 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 끝에 컴퓨터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분들이 컴퓨터로 작곡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유명해질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음악을 독학으로 배우면서 이제 그거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이제 웹 디자이너들이 이제 이미지를 컴퓨터에 올려주면 그거에 맞는 음악을. 이제 음악을 작곡해서 올려주는 그런 사원을 뽑았어요. 일종의 영상 음악 같은 거였죠. 근데 제가 그때 제대로 장비도 다룰 줄 못하는 상황에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예. 일단 서류에는 합격을 했고 한 명을 뽑는데 모두 경력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하고 제가 작곡한 곡을 피아노로 열심히 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된 거예요.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장님께서 저의 미래를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삶의 은인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너무 즐겁게 새 분야인 작곡도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잘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생활을 하다가 그 회사가 사정상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지 실직자가 되어서 집에 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 내가 그냥 있어도 아픈데 첼로에서 얼마나 더 아프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많은 힘을 주게 되어서 2009년에 제가 작곡한 첫 작품집을 Light of Mind를 내게 됩니다. 잠깐 자켓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소나무 숭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숲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음반을 냈는데 저는 음반만 내면 유명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나운서만 되면 유명해지는 줄 알았잖아요.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입사했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해지는 줄 알았는데 저를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설 무대가 없는 거예요. 그 즈음에 제 친구들은 아주 좋은 외국 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오고 독주회를 한다고 저한테 초청장을 보냈는데
정말 제가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터벅터벅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그 지하철 벽에 네. 서울 메트로 아티스트 오디션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들을 찾는데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마술하시는 분도 있고 네. 덤블링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가봤더니 모든 분들이 와 계세요. 벨리 댄스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계시고.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문화 공간 만들어가지고 그죠? 네, 거기에 네.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 뽑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6-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됐어요.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아무나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 허락을 받고 가서 연주를 하는 건데 네. 제가 처음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두 시간씩 이제 예약을 해요. 이렇게 네. 해서 갔는데 저희 남편이랑 무턱대고 갔어요. 근데 열쇠를 하나 주더라고요. 네. 네. 열었는데 음향 장비가 하나 들어있어요. 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 음향 감독님이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아니었네요. 그냥 혼자 가서 음향도 다 설치하고 간이 무대에서.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그리고 의자도 처음에는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지? 의자도 이렇게 깔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가서 의자도 다 깔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지하철이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실까 고민을 해봐서 그거에 맞는 레퍼토리도 많이 만들고 제가 MR이라고 해서 반주 음악도 만들고 네. 이제 팝송, 뭐 영화 음악, 가요 이런 식으로 대중들과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0여 곡은 외워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닝이 거기서 됐고요. 그런데 힘든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취객분들이 오셔서 트로트 연주는 왜 안 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첼리스트한테 와가지고 트럼펫 연주를 하라고 트로트요. 트로트 연주 트로트 해달라고 그러질 않나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네, 그러지 않나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그 원에서 오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정말 불특정 이거는 예, 누가 올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어떤 날 너무 추운 날씨였어요. 네. 뭐 야외가 아니어도 난방이 되는 지역이 아니니까 굉장히 춥고 제가 난생 처음 동상이 걸려본 날이었어요. 손이 보라색으로 붓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아무도 안 계셨죠. 그 추운 날씨에 누가 듣겠어요 음악을.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한 곡을 끝까지 눈을 뜨지 않고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정말 제 앞에 100분이 넘는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시간 정도 거의 가지 않으시고 제 음악을 함께 들어주셨어요. 야, 이거 감동적이네. 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어려운 클래식 곡을 지금 못할지언정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한 사람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음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저를 불러주는 곳은 어디든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수 버스킹 페스티벌이라고 제가 클래식 연주자로서 버스킹하는 첼리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버스킹도 하고 또 아프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선 음악회도 개최해서 소년소녀 가정도 돕고 이제 캄보디아 고아원도 돕기 시작하고 7년째 지금 교도소에 가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몸도 아프고 그러면서 뭐 하러 거기 가서 교도소들이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이제 하루 나절을 다 지나야 되는 네. 하루를 다. 네. 그런 상황인데 왜 거기 가서 연주를 하느냐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 나라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사회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 갈 생각이고요. 교도소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가면. 근데 음악을 이제 하고 나면 그거가 따뜻한 공기로 바뀌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람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다 나으신 거예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럼 지금 96년이면은 한 3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겉으로 너무 멀쩡해 보이고, 항상 웃고 다니니까,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누가 글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저랑. 거짓말 아니시죠? 네. 그래서 제가 증명서를 다 떼어놨어요. 진단서랑 이런 거. 누가 멀쩡한 자기를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멀쩡히 학교를 다녔다 하면서, 아이들을 바꿔가면서 그러셨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기도 좀 망설였는데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얻으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곡을 들었어요. 근데 비틀즈라는 그룹이 지금까지 많은 곡들이 불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짧은 기간 활동을 하고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멤버들의 불화 때문에 고심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멤버 폴 맥카트니가 고심 끝에 가까스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메리가 나타나셔서 그냥 순리대로 내버려둬. 그럼 잘 될 거야. 레디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작곡한 곡이 레디비입니다. 비록 비틀즈는 해체가 되었지만 그 레디비라는 곡은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위로를 주고 있는 곡이 되어서 저도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레디비라는 곡 한번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네. 어머니께서 네. 물어보셨고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절망에 휩싸여 있는 딸에게 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셈 아니겠어요? 네. 그죠? 어머님이 굉장히 고마우신 존재시네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유하시고 예. 남의 말을 참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로 예. 인해서 많이 경황이 없으셨던 상태고 지금 여쭤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힘을 많이 주셨죠. 지금도 건강하신가요? 네, 건강하십니다. 미국에 네. 살고 계셔서 미국에 자주 못 빼요. 그러면은 저 영상 편지라도 한번 써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울 것 네. 같은데요? 아, 어머니라는 단어는 네.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 네. 같아요. 네네네. 자, 저 카메라 보시고 한번 네.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 엄마, 엄마 덕분에 나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연주도 열심히 하고 거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보니까 딱 울기 직전까지. 네, 더 하시면 이제 울 것 같으니까. 네. 딱 울기 직전까지만. 네. 어머니를 보신 지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반 됐어요. 1년 반. 네. 꽤 오래 못 보셨네. 가족들이 다 미국에. 그러네요. 네. 아이고. 쭉 인생 살아오면서 오늘 제목이 네. 네. 시련이 있어도 좌절은 없다. 그래서 이제 네. 본인의 시련기, 그 극복기를 저에게 전해주셨는데, 가장 고마운 분들, 고마우신 분들 한번 좀 이렇게. 아버지도, 저에게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정말 연습하면 피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타까워도 하시지만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고 감사드리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장님, 네.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고 그래요? 들었어요. 그분도, 아이고, 이런 얘기 좀 조금 조심스럽지만 예. 망한 게 다행이네요. 네, 그 일을 그만두셨으니까 뮤지컬 배우가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알고 보니 아주 유명하신 여배우의 첫째 오빠셨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뭐 어떻게 보면 운명인가 싶기도 해요. 네. 아니, 남편도 감사한 분 아니세요? 남편 앨범 낼 때 그죠? 네, 남편 앨범 낼 때도 항상 많이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네.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요. 어디 네. 연주하면 항상 같이 가고 싶어요. 네. 네. 고마우신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네, 네. 자, 우리 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까 후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가장 보람찼던 기억이 언제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후원이라고 하기까지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가 이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모르게 남을 도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제 아이 돌잔치를 안 하고 네네. 그 금액을 모아서 캄보디아 고아원에 보냈었어요. 거기서 생일잔치를 한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예. 아이들 많이 예. 모아서 예. 참 보람이 됐어요. 네. 아이 이름이? 필립이에요. 필립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필립, 예. 너의 생일잔치 비용으로 캄보디아에다가 고아원 하나를 세웠어. 뭐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제가 만삭 때, 네. 8개월 때 네. 일부러 8개월까지 기다렸다가 태교 음반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디어 필립이라고 태교 음반을 네,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참 의미 있는 선물이다. 그러네요. 예. 자, 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예예예. 예, 예. 마이크 뒤로 좀 넘겨주시고요.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옆에서 격려해준다고 힘내라고 하면은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듣기 싫더라고요.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계속 되뇌었던 구절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그 구절만 되뇌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내가 뭘 하면 가장 행복할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본업으로 하든 취미로 하든 내가 행복한 것을 찾아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너무 추상적으로. 예. 네. 힘이 안 나는데 힘내 이러면은 좀 너무 그 사람에게 얄미워요.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아까 어머님처럼 네. 구체적으로 좀 뭔가를 네.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네. 그게 만약에 힘들었다면 다른 거 뭔가를 좀 찾아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또 질문 있을까요? 첼리스트로 활동하시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든 순간이 언제이신지 궁금합니다. 아, 첼리스트로 활동하시면서 아, 이거 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네. 제가 사람 많은 전시회장에서 연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기분 나쁜 순간들이 많거든요. 전화 앞에서 하면서 제 앞에서 아. 지나가고 아, 큰 매너가... 소리로 얘기하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연주를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네. 연주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네. 아예 땅에 앉으시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아까 연주해드린 레드잇비를 사연과 함께 연주를 해드렸더니 정말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가 끝나고 제 손을 잡으시더니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연주를 듣고 힘이 났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손을 잡아주셔서 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첼로하기 잘했다. 다시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와, 그러시네. 예, 그리고 네. 아까 또 지하철 연주 말씀하셨을 네. 때 짓궂은 분들도 물론 많으셨겠지만 혹시 그중에서도 좀 보람찬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 아까 될까요? 일단 눈 감고 연주했는데 딱 떴을 때 100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 순간도 있었지만 또 더 보람 있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네, 거기에 모금함을 놔뒀어요. 네. 모금함에서 이제 제가 소년소녀 과장을 도왔는데요. 그 모금함에 돈도 들어가 있었지만 네. 가끔 쪽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퇴근길에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고3 학생이 네. 아, 나 너무 힘든데 네. 언니 연주 들으니까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내볼게요. 이런 쪽지들이 들어있었어요. 고3이면 입시 스트레스가 엄청날 텐데요. 네, 그리고 한날은 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파운서에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다 지하철을 많이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인연들도 많이 만나서 연주도 그렇죠. 하게 되고. 처음 본 거네, 눈 때문에. 네. 네. 아. 그래서 그분들이 초청을 해서 연주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지경이 넓어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응원의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손편지 써가지고 모금함에다 넣어주시고 힘이 났을 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하철 봉사는 안 하시나요? 네,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네. 인천 공항에서 네.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어요. 아, 공항에서. 네. 그 게이트 네. 바로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이요? 네. 아, 거기 그 공간 있잖아요. 공간도 있는데 거기서도 가끔 하는데요. 네.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그 게이트 있죠. 바로? 네. 와. 오, 그렇구나. 여행 갈 때 한번 뵙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제가 다쳐서 유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꿈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음반 다섯 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다섯 개를 더 내서 열 개를 채우고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첼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곡이 Try라는 곡인데 이 곡에도 얽힌 사연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되뇌인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는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작곡한 곡 Try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첼리스트 성주성 씨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생활 속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우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네. 아마 오늘 저녁 또 빠르게는 아마 낮부터도 네. 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르는 이 이동 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매년 이제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올해도 그런가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2월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전국에 이 고속도로 일단 타게 되면은요 네. 모든 톨비라고 하죠 고속도로 통행료가 네. 일단은 무료가 되고요. 반면에 버스 전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7시에서 9시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연휴 전 기간 동안에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전용 차량 기간은 또 늘어난다는 점을 네. 기억하시고 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시내 버스와 지하철 연장 운행 얘기가 있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연휴 기간 중 언제인가요? 일단 보면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일과 6일 부분에 내리실 때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일과 6일 이틀에 한해서 지금 비상 교통 대책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중간에 뭐 무슨 터미널, 무슨 역 있는 8개 구간에 한해서는 지하철과 또 여기를 다니는 각종 광역버스 같은 노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역에 용산역에 12시에 떨어지는데 1시에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일단은 내리셔도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광역버스는 새벽 2시까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일정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 그러면 그냥 그 가족만 생각해도 설레는 그런 또 네, 명절 네. 아니겠습니까? 대명절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상이나 차 안에서 오래 있는 건 참 피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산시켜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보를 많이 드리는데 네. 피해야 할 시간대가 있을까요? 늘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잘 피하지를 않더라고요. 일단은 귀성으로 따졌을 때는 2월 4일 전날이죠. 오전이 가장 막힙니다. 그리고 귀경 다시 올라올 때는 언제냐? 당일인 2월 5일 오후가 가장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방송을 할 때마다 설날 바로 오후에 올라오지 마시고 일단 하루 더 설 연휴를 가족과 함께 하다가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좋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대부분 다 이 5일 날 오후에 바로 또 돌아오세요. 집으로. 마음이 때문에 올해도 역시 5일 오후가 귀경은 가장 복잡하고 내려갈 때는 2월 4일 오전이 가장 붐빌 것이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는 좀 피해 주시면 네. 서로서로가 좀 분산이 되니까 네. 편할 수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근데 이 설 연휴 동안에 평소보다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나 늘어나길래 이렇게 혼잡이 있는 걸까요? 일단 당장 뭐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번 네. 설 연휴 동안에 움직이는 인원수가 4,800만 명이 넘는다. 어휴.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어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인다는 거. 그러면 집에 이렇게 있지 않고 일단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로 요일별로 찍어서 보면은 역시 5일 날에 가장 많은데요. 890만 명 이상이 역시 5일 날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 도로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뭐 즐기시면서 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승용차가 네. 거의 86% 아우. 많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네. 많습니다. 이제 네. 지하철 뭐 KTX 뭐 이런 기차를 원하신다고 해도 거기 내려가지고 또 택시 타야 된다. 이런 이제 불편함 같은 것들 불편함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뭐 짐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선물. 가장 큽니다. 선물. 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떨어졌다 해도 86% 정도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죠? 일단 하루하루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가는 귀성은 굉장히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금요일 오늘 오후에 내려가도 되고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날 내려가도 돼서 귀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이 6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 최근 근래 귀성으로는 되게 짧을 것 같다. 보통 그냥 평일에 가도 4시간, 4시간 반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인데 문제는 귀경입니다. 아. 올라오는 건 굉장히 짧죠. 일단 연휴가 수요일로 끝나게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귀경 같은 경우에 보면 부산에서 서울은 8시간.
이게 작년에 보다도 거의 2시간 이상. 작년에 같은 경우 오히려 귀경이 빨랐거든요. 네. 그래서 귀경에 있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 서울 8시간이 지금 뭐 넘을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혼잡이 예상되다 보니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요즘 너무 디지털 발달해가지고요. 네, 네, 네. 각종 교통 앱이 있습니다. 앱 깔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좀 적극 추천하는 것은 이렇게 고속도로 많이 이용할 때는 한국도로공사 이 앱이라든가 홈페이지가 정말 유용합니다. 역시 예. 도로에서는 도로공사다. 그래서 홈페이지 자주 이용하셔서 사고라든가 막히는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요즘엔 전광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거가 뭐 저거 아닐 거야.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가장 적합할 수가 있으니까 쫙 하다가 그 표지판, 운행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 이동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도 좀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 유형들을 좀 조사해봤는데 사고도 전국적으로 어디가 뭐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역별로 또 지역에 따라서 사고 유형도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역시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 많은 사고들이 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확실하죠. 왜? 가장 차가 많기 때문에 역시 수도권과 경기권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요.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 봤더니 특히 전남은 사고도 있는 거에 대부분은 또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특색이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 대책도 있나요? 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드론을 네. 무려 10대나 띄운다라고 해서 고속도로 위에 보면 이제 무인 정찰기죠. 드론이 네, 네.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암행 술찰자라고 해서 숨었다가 확 출동하는 게 이제 23대, 경찰 헬기도 14대를 띄우게 돼가지고 일단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음주, 뭐 난폭, 보복 운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얌체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딱 드론에 걸리네요. 드론에다가 걸리는 걸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네. 위해서 네. 하고 나중에 따고 날라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얌체 행동 운전은 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뭐 매번 이럴 때마다 저희가 한 번씩 짚어드리는데 예. 그래도 또 사고가 나니까 안전 운전하는 법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가장 좋은 건 속도를 줄이는 게 왜냐하면 초행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뒷자리까지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되거든요. 과태료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이제 꼬마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도 불편하지만 꼭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매는 거 이거 하나만 지켜도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게 네. 되더라고요. 네. 대처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막 급할 때는 경찰차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고에 났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네. 좀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그 자리를 굉장히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존하다가 빼는 건데요.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차에다가 하나 사서 뭐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요. 네네. 사고가 났다. 그럼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사진도 뭐 스마트폰으로 찍고 그리고 이제 차를 빼시고 뭐 살짝 자기 생각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치고 네네.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뺑소니 굉장히 그렇기 크죠? 때문에 큽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미묘한 접촉이라도 내려서 상대방과 분명히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 유대산 씨는 아까 인사만 하고 한마디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보태주세요. 입 안에 거미줄 친 줄 알았어요. 어쨌거나 지금 처음으로 입을 떼는데 어쨌거나 그 또 명절 때 중요한 거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병원이 문을 닫는 곳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명절 중에는 119 구급센터라든지 아니면 119 종합복지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이 명절 중에 운영을 하는 이 비상 어떤 상황 응급 진료 상황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이 있습니다. 또 이 앱을 통해서 인근에 운영하는 응급센터 현황을 또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잘 알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번호 두 개예요. 119, 129. 그러네요. 네, 두 가지 번호를 기억하시고. 네, 교통사고도 문제지만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 전해드린 것 같은데 홍역이 네. 지금 좀 퍼지고 네. 있다는 게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거 괜히 귀성길 갔다가 또 엉뚱한 곳에서 홍역을 뭐 어때?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네. 홍역 때문에 못 내려가요. 뭐 그리고 맘카페에서도 홍역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당국의 입장은 대유행 가능성은 적다라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왜냐면요. 네. 일단 이 생년월일로 네. 1967년 이전은 이 홍역에 대해서 다 항체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대, 60대들은 홍역을 한 번 다 완전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2005년 이후에 태생한 데는 접종을 두 번씩을 다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10대나 여기는 또 홍역을 네. 막을 수가 있고요.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20대에 30대 초반 여기는 1회 홍역 접종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가 지금 가장 좀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7년 이후 인구가 확실하게 홍역에 면역이 있기 때문에 항체가 있어서 일단 당국은 조심은 해야 하지만 이게 뭐 대유행이라든가 너무 걱정할 네, 너무 큰 질병으로 네. 커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네. 판단을 내리고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4명인 거예요. 아, 다 포함이 되네요.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있어요. 아, 그래요? 한계가 있다. 우리 유준상 리포터. 예. 네. 1회 접종. 아, 네. 1회 접종이죠. 1회 접종. 한 번 더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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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번 연휴 때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질병의 이력들을 우리 뭐 아이들 어떻게 했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네. 원칙은 12개월 이하가 아니라 이제 12개월 이후에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맞고 해서 두 번을 접종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당국에서는 홍역이 굉장히 걱정된다면 12개월 이내에도 한 번 홍역 접종을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을 맞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일단 하라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나오고 있지만은 만 52살 이상은 접종이 불필요하다. 7년생 이상은 이제 얘기를 했고 52살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좀 자기가 안 것 같으면은 4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하라. 이제 이런 조언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홍역이 걱정스러우시다면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 접종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네. 시간을 지겹지 않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고속도로 USA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팁! 드디어 유대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네. 제 타임이 돌아왔네요. 제가 지루했습니다. 일단은 민족 대이동이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라고 하기 정말 민망할 만큼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이런 시간 속에 정말 사막 속에 오아시스 같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탐방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맛집 대동여 지도를 제가 예. 이 사진은 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사진 좀 별론데 어쨌거나 제 얼굴 잘 나왔어요. 아, 잘 나왔나요? 네. 어쨌거나 지금 대동여 지도 맛집 예. 지도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네. 저희가 이영자 씨를 소비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제가 네. 사실 그분의 지도일 수도 있어요. 하루 네. 전날에 연락 왔더라고요. 유대산 씨가 정리해 주시고. 급히 나왔습니다. 네네. 자, 처음부터 보죠. 네.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네네. 재밌죠, 이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아까 방금 김현욱 씨가 말씀하셨는데 네. 이영자 씨가 또 방송에서 얘기했구나. 네, 이 또 음식을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극찬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이 음식 굉장히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또 그런 음식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맛있게 먹는 꿀팁도 같이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것도 뭐 이영자 씨가 얘기를 좀 해서 화제가 됐는데 네. 먼저 국물을 한 두 번 정도 호로록 호로록 드시면서 국물을 좀 맛봐라. 먼저? 그렇죠. 먼저 국물부터 맛보고 네. 우거지에다가 소고기를 살짝 싸서 한 입에 쏙. 집어넣으면서 또 그 맛을 느끼다가 법칙이 있네. 그렇죠. 우거지와 소고기의 그 조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국물로 일단 속을 다스린 다음에 우거지와 소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밥 반 공기를 또 넣어서 말아. 말아가지고 촉촉하게 드시면은 네. 또 그 맛이 기가 막히다. 네. 뭐 이런 느낌의 말을 했고 그리고 요 국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푹 고운 사골 맛을 또 구수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아까 쇠고기 말씀드렸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도 얇게 썰어가지고 네. 입안에서 뭐 그냥 사르르 녹는 그렇죠. 여기에다가 무와 콩나물의 어떤 시원한 맛 여기에다 우거지의 개운한 맛까지 정말 쿵짝쿵짝 네 박자를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닌가. 순서 너무 복잡해 귀찮다 하면 그냥 말아 쓰시면 돼요. 그냥 말아 드세요. 국밥이니까 네, 말아 드셔도 예. 됩니다. 예. 네네네. 자 다음은 보니까 네. 인삼랜드 휴게소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여기 인삼랜드 휴게소 그래서 인삼 가마솥 비빔밥인데 아, 이거 건강식이네. 그렇죠. 요거는 뭐 휴게소 이름만큼 유명한 게 바로 인삼입니다. 네, 요 인삼 중에도 인삼 가마솥 비빔밥이 굉장히 유명한데 말 그대로 인삼과 굉장히 많은 조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야채와 채소들 건강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곳의 장점은 주변에 또 수변 공원이 위치가 돼 있어서 음식을 드시면서 또 좋은 경관 경치를 누리시면서 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요 음식을 드시면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양치를 안 하셔도
입안에 은은한 인삼향이 돌기 때문에. 아, 인삼 캔디 대용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굳이 뭐 양치 안 하셔도 옆에 사람이 불쾌하지 않는 예. 그런 음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인삼인대 휴게소가 서울에서 보니까 통영 내려가는 길에 그렇죠. 금산 예. 쪽에 있는 거고. 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곡성 휴게소에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흑돼지 김치찌개는 좀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흑돼지, 블랙피그 하면 이제 제주도가 유명하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거 많은 블랙 분들이 인도 아니고 블랙피그.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제주도만 너무 생각하시는데 예로부터 블랙피그 흑돼지는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라는 마을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을에서는 돼지들을 방목해요. 푸른 초원에 이렇게 막 오밀조밀 스트레스 안 받는데 지금 그렇죠. 네. 스트레스를 안 받다 보니까 이 돼지들의 누린내가 일단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육질이 굉장히 쫀득쫀득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이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의 블랙피그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청송휴게소로 가보죠. 네네네. 청송휴게소 네,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예. 청송휴게소는 청송 사과 돈가스가 유명한데 아, 청송이 또 사과가 유명하군요. 그렇죠. 뭐 사과 모르셨어요? 돈가스는 뭐죠? 네, 청송은 일단 사과가 유명한 이유가 네. 주변이 또 다 산지고 그렇죠. 또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 청송 사과가 당도가 굉장히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로 소스를 만드니까 식감이 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새콤달콤한 맛의 소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돈가스에 싹 뿌리면은 정말 마법의 돈가스로 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청송 사과 돈가스 소스로 만든 돈가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각 휴게소별로 나름대로 시그니처 메뉴들 하나씩 있는 거 있죠. 기억하면 좋을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강릉 휴게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릉 휴게소는 초당 두부 황태 해장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유명하죠. 대관령 인근 그리고 설악산 기슭 인제의 특산물인 황태 여기다가 바닷물로 가늘한 초당 순두부의 콜라보레이션 예. 이 만남만으로도 뭐 어마어마한 음식의 친구들이다라고 얘기를 예.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음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건강식입니다. 네. 노화 방지 그리고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탄수화물, 포화지방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건강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기다 밥 말아 먹으니까. 거의 안 들어있다. 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 그냥. 네네네. 먹거리 살펴봤고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휴게소도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먹거리로 여러분들께서 배를 채우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눈이 즐거워지는 그런 이색 탐방 휴게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지겨울 때 여기 들려서 좀 놀고 가면 되겠네. 그렇죠. 예. 네. 이제 배를 채웠다면 이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 이색 휴게소. 가려서 볼까요? 오셨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매송. 그렇습니다. 아, 나 매송 휴게소는 처음 들어보네. 한 번도 안 들어봤네. 네. 일단 매송 휴게소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네. 5월에 서해안 고속도로에 이제 오픈한 휴게소인데 전지. 네, 여기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가상 그 현실 VR 체험관이라고 아시죠? 예. 네. 여기 탁 쓰고 하는 요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또 VR 체험관인데 이 VR 체험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오셔서 직접 또 즐거움을 느끼시고 또 어떤 지루함을 잊을 수 있는 또 그런 장치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예. 매송 휴게소에서 가시다가 지루하시면 한번 쉬었다 가셔도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오픈했다는 게 이제 여기서 느껴지네요. 예. 그렇죠.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 깔끔한 어떤 일반적인 예. 휴게소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네네. 자, 두 번째는 어딥니까?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3064 군위. 아, 군위 휴게소. 그렇습니다. 군위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경상북도잖아요. 여기가. 맞습니다. 네. 일단은 요 위치는 이제 그 상주 방향 쪽 상행선에 네네네.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색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휴게소에 들리면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어떤 인테리어와 간판들로 옛날 향수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이 직원들이 모두 옛날 교복을 유니폼으로 모두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좀 옛날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추억의 도시락 메뉴가 여기엔 또 엄청나게 인기가 높다고 하니까요. 이곳에 가셔서 어른들은 옛날 향수를 또 느끼시고 또 아이들은 네. 또 새로운 어떤 어른들의 또 문화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행선 방향인데 군위 네. 영천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 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이한 어떤 이색 컨셉이 뭐냐면 여기는 공장 컨셉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이 휴게소 들어가면은 그 천장부터 공장이라고 돼 있네. 그렇죠. 모든 게 예, 파이프 같은 어떤 디자인 뭐 이런 것들로 돼 있어서 또 이제 여기 일하시는 모든 직원들은 또 그 공장 작업복을 또 입고 진짜 이거 공장 내부 같은데 그렇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진짜 여기 내가 공장에 들어와 있나 느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이색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휴게소도 그냥 단순하게 짓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예. 네. 마지막 이색 휴게소는 또 어딜까요? 마지막 이색 휴게소
울산 행담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워낙 또 유명하죠. 그렇죠. 이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유일의 바다 위에 있는 휴게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이 휴게소에서 바다를 밑으로 쫙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절경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예. 설 연휴 4일부터 5일까지는 이 풍첩 고객 쉼터에서 뭐 윷놀이, 제기차기 뭐 이런 설날 민속놀이를 또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또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0년 만에 황금대제를 맞아서 찾아주는 고객분들에게 화요일이죠. 5일 날 고객들에게 사은품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네. 뭐 휴게소가 워낙 많잖아요, 전국에. 그렇죠. 네, 그중에 세계의 이색 휴게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죠. 매송휴게소, 상문유사 군위휴게소, 예. 행담도 휴게소까지 가실 때 지루하시다면 예. 잠깐 들리셔서 이색 체험하시고 다시 또 충전하셔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세계 1위에 새로운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 주식 전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M&A에 관한 조건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산업은행 지분을 모두 넘겨받은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통합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되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자회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수년간 세계 조선업계 부황이 계속됐고 이 와중에 규모를 앞세운 중국의 맹추격이 이어지자 대우조선해양도 인수합병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조선에 대한 수요와 공급 차원, 국내의 어떠한 국가적인 산업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이 빅투 체제로 가는 게 그 가장 그 이 바람직하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해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되찾아왔는데요. 수주량 세계 1, 2위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기술력은 물론 가격 경쟁력 우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수주량 부문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 조선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재산을 깎아먹기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복 사업 등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거대 조선사의 탄생으로 조선업이 다시 한국 경제의 견인차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김지환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2월 1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마 네. 오늘부터 고향 내려가실 분들 많을 텐데요. 편안한 귀성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2월 7일 다음 주 목요일 아침 8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